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인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죠. 비록 외부의 시선이지만 우리의 숙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일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달맞이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네.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네. 등록이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 정도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또 변수가 천하람 네. 위원장이 맞습니다. 출사표를 던져서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자, 친윤계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상했던 모습이고요. 제가 볼 때 더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네.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네. 앞서는 조사 결과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출마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그쪽의 표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윤핵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결집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안철수 의원을 이제 뭐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위가 좀 높아지는 이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김기현 의원도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그렇죠. 가다가 잘못하면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현재 네. 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여기에다가 뭐 윤상현, 조경태, 네. 황교안, 강신업 뭐 이 정도 대표 예. 후보자 출사표를 예. 했는데 예. 자, 만약에요. 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예, 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만약 대표가 된다면요. 상당히 국민의힘은 그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차기 그렇죠. 대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본인이 대표로 이끌었는데 실패한다. 뭐 과반수당이 안 된다 그러면 대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나 윤핵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한다고 하면 윤핵관 중심으로 공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했다가 참패하게 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뭐 윤석열 대통령 물론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안철수 의원이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본인이 대선 과도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그렇게 하겠죠. 뭐 윤핵관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 공천을 조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지금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도 연출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그 주위의 윤핵관들이 훨씬 견제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그렇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윤핵관들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과연 네.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장담 못하죠. 네. 네, 어렵죠. 사실은 윤핵관들은 많은 부분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왜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요. 그 과반수 이상을 못 받게 되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도 낮은데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국정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렇죠. 급격하게 네임덕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거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국정 운영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관심을 가질 텐데 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친윤 그룹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후반기 본인의 국정 운영에서 국회의 어떤 그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갈등은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이 된다면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윤핵관들이나 아니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친윤 그룹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 예상으로는 지금 소위 윤핵관 혹은 윤핵관 네. 호소인들조차도 네. 김기현 네. 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검찰 예, 출신들이 예. 대거 또 총선에 그렇죠. 진입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건 예. 좀 복잡합니다만. 예. 자, 친 이준석계 천하람 변호사도 이제 등판을 했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책을 출판하고 전국 순회를 예고했습니다. 자,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활동 재개. 예.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은 비윤계로 구분이 되고 본인이 어쨌든 핍박받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변호사를 대신 내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다시 최고위원 출마를 하고 허은하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또 그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이번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에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이번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입지도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만약에 유의미한 어떤 형태의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새롭게 정치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요. 아하. 다만 그 정도의 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본인을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 다 헛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정치적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남아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본인 아마 그런 점에서 열심히 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이번 전당대회 소위 친 이준석계 뭐 네. 본인들은 다 지금 뭐 부정을 하는데 네. 대표 후보로 이제 천하람 변호사 들어갔죠. 네. 최고위원 후보로 허은하 김용태 이렇게 네, 지금 맞습니다.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목요일마다 네. 네. 직접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네. 50% 이상 1차에서 당선되는 게 목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위 정도 예상 안 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컷오프에서 다음 주 컷오프에서는 예. 최소한. 예. 컷오프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 뒤에 이제 들어온 당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그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컷오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게 그 이후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계속 남아있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수층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아, 어느 정도 있다. 저는 네.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최소한 3등은 할 것 같더니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네. 예. 자 이쯤 하고 천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사실은 네. 이 공중파 방송에서 천공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좀 너무 좀 근거 없는 얘기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 네. 뭐 그래서 네. 좀 안 했는데. 자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자 천공의 대통령 관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왔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가 됐어요. 전에 왜 그 김종대 전 의원이 한번 제기를 했죠. 예, 제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고발을 또 당했죠. 고발을 대통령실에 했죠. 의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또 나온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당시 네, 오늘, 이제, 네. 네, 말씀하시죠. 오늘 또 고발을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또 고발을 했어요? 네. 또 고발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그래서 오늘. 부승찬. 아, 그게 오늘 한 거죠? 예, 고발. 네, 오늘 한 겁니다. 오늘 김종대, 고발을 했고. 부승찬. 예. 예. 그리고 언론사도 고발했어요. 뉴스토마토가 그걸 단독 보도를 했는데 언론사도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도. 예, 예. 예. 함께 고소를 하는. 예. 자, 당시에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이 예. 육참 총장에게 남영신 총장이죠. 예. 예 직접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직접 들었고 예. 꼭 할 얘기가 있다고 자기를 끌고 와서 이제 예. 들었다는 예. 말을 했고 그런데 현재는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오늘 했고요. 자 네네. 이번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그 국민의 한 사람은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은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고소가 들어갈 수 있는 수사를 하겠죠. 이게 사실이냐 CCTV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정말 그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 한 사람 자괴감이 듭니다. 이렇게 국정이 운영되는 게 맞는 것인지. 예. 저는 또 특히 크리스찬인데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화가 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전제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그 뭐 어떤 중요한 국정의 결정 과정에 무속이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어떤 그 불만과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그치.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상당히 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사실 그게 큰 파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육참 총장한테 말을 들었다고 하니 이걸 또 이제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라고 이렇게 또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오늘 뭐 민주당이 그런 뭐 논평도 냈던데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아니냐 이런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정은 정말 대통령이 운영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어떤 권위에 찬 결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정책도 결정돼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무속인이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 또는 뭐 무속인이 본의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어쨌든 뭐 이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있을 그렇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상당히 답답하고 네. 짜증도 좀 나실 것 같은 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 네. 가짜 뉴스라면 천공이 거기 네. 전혀 오지 않았다면 네.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 얼마나 네. 이거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런 가짜 뉴스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네,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CCTV도 뭐, 예, 밝혀내고 네. 보여주고 그렇죠. 뭐 전 국민에게 네. 밝힐 수 없다면은 뭐 국회의원들에게 네. 통해서 하든가 네. 네. 그렇게 하든가 하고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명백히 좀 밝혀내면 그렇죠. 훨씬 맞습니다. 나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야 예.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이건 그럼요. 그냥.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실제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뭐 CCTV 공개하고 아까 말한 휴대폰 유치 추적하고 경찰이 천공이란 분도 좀 그 압수수색 하든지 아니면 뭐 참고인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렇죠. 그 자료를 좀 확보해서 그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국민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아주 예. 철저히 이거 처벌을 해야죠. 부승차 대변인이나 뭐 그렇죠. 김종대 전 의원이나 네, 예, 그럼요. 그렇게 예. 하죠. 사실 뭐 이런 아, 기억이 나네요. 당시 왜 육참 총장 건물이 뭐 비가 예. 세고 너무 낡아서 네, 안 돼. 그런 얘기. 그 건물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이제 외교장관 공간으로 이제 트는 건데. 예, 예.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뭐 육참총장이나 되는 그 공간이 비가 셀까? 그럼 그 뭐 비 새는 거 고쳐서 쓰면 될 텐데. 그렇죠. 리모델링. 어차피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죠. 왜 갑자기 바꿨냐. 좀 이거를.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 일과 연관이 돼서 이게 좀 그러면 정말 완전히 가짜뉴스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결국은. 네. 네. 자, 이 천공이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윤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걸까. 네. 사실 그 저는 뭐 한 번도 보진 못했습니다만 천공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뭐 활발하게 한다면서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 네, 뭐 좌지우지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본인이 뭐 그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얘기도 했다. 그다음 대통령 나가라고 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공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거를 문제를 삼고 의혹을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소를 잘하시면서 왜 그렇게 뭐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잖아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고소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다 가짜고 거짓말이니까 당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검찰을 수사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는 전혀 안 해요. 천공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내일이죠. 장외투쟁까지 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김건희 특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개입된 거 아니냐. 여기에 플러스 우리 기술 주가 조작에도 개입된 거 아니냐. 그 의혹이 예. 다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예. 재판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 또 다른 작전주로 이제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예. 그게 검사의 질의 과정에서 검사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 피의자들한테 예.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보도가 나오니까 김문겸 의원이 대변인 입장에서 논평을 낸 거예요. 그걸 또 고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분명한 거는 뉴스타파의 시민부 기자를 취재를 했는데 시민부 기자 말은 작전주는 맞다는 거예요. 작전주가 예. 아닌 건 아니다. 그게 물론 그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개입했느냐 하는 부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하고 그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하는 그런 정황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기술 주식을 사고 판 거는 맞죠, 당시에. 네,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 두 명이. 그게 이제 작전주도 맞다는 거예요. 작전주도 그 시민부 맞고. 기자 말은, 예, 예. 취재한 기자 말은. 예. 다만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나오면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혹 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 의혹 제기한 걸 고소를 하고 이런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정권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의혹 제기도 안 하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야당의 역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의혹 제기마저도 이렇게 자꾸 고발 고소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좀 예. 분노스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수사 이렇게 계속되고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요. 계속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네. 안 하고 있고 또 뭐 그렇죠. 대장도 50억 클럽 있잖아요. 뭐 박영수 예. 검사부터 시작해서. 안 하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쭉쭉 왜 하느냐. 예, 이게 네. 공정한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안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껌껌이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공정하냐고 국민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거를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공정과 공평.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양측 다 그런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대선 과정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공평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하기야 뭐 대선 과정 상당히 양측의 의혹이 워낙 많이 나왔던 네. 네. 그런 대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올로한 낯선 게임이다.
예, 지는 자는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백정일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바로 모레가 되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 정월 대보름에는 다양한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달지 태우기죠.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해는 지역 곳곳에서 달지 태우기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서도 오는 일요일 낙동강 둔치에서 달지 태우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문화원의 권석환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바로 내일 모레가 정월 대보름인데요. 안동문화원에서도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달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무척 오랜만에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이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열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매년 개최됐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등으로 이번에는 5년 만에 개최합니다. 5년 만에. 예. 예, 올해는 2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낙동강변 둔치에서 개최되는데요. 예. 올해 개최되는 달맞이 행사를 통해 애군을 물리치고 안동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모레는 아, 낙동강변 둔치로 나가셔야 되겠네요, 안동 시민들. 예, 예. 예. 오후 2시 30분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몇 시까지 열리게 되나요, 이날? 전체 행사는 9시 정도 돼야 끝이 납니다. 아, 그래요. 밤 9시까지. 예, 예. 예, 충분한 시간이 있군요. 예. 자, 정월 대보름이면 달맞이를 하고 달집도 태우게 되는데요. 이번 달맞이 행사에서도 물론 달집 태우기가 백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달집 태우기는 시간이 조금 어두워질 때 시작하니까 예, 예. 저녁 6시에 아. 달이 서서히 떠오를 때 달집 태우기가 진행되는데요. 예. 달집 태우기는 준비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삼각대를 중간에 놓고 예. 또 솔값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900단 정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솔값 900단 정도 예. 예. 그래 하고 화목으로 달집을 맞는데요. 예. 이번에 그 달집의 크기는 사방 넓이가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6m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달집이 완성되면 가에다 새끼를 둘러 놓습니다. 거기에 일체 액살 소멸, 액을 소멸시키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예. 시민들의 액막이 소재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걸 다 이제 예. 태우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비가 한 12m에 높이가 예. 6m 정도. 예. 예. 이 정도 달집이면 상당히 큰 건가요?
큰 겁니다. 아, 상당히 큰 거군요. 요즘은 특히 솥값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솥값을 900단이나 예. 준비를 하시고. 예. 자, 이 달집 태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풍습인가요?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모든 그 부정과 사악한 것을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애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운이 예. 있고 예. 애군을 태워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달집에다가 모든 부정과 사악한 것, 애군을 다 태워버리는 그 행사가 바로 달집 태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보름 행사를 하기 전에 지신받기도 하잖아요. 예, 뭐 지신받기는 뭐 애군을 쫓고 흥을 돋울 또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신받기는 오후 2시 30분부터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으로 지신받기를 합니다. 예. 특히 정월 행사는 지신받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땅을 밟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땅의 신을 달래고 모든 액을 누르는 행사입니다. 예. 이렇듯 풍물로 지신의 항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아주 중요한 민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대보름 행사의 시작이군요. 지신받기가. 예, 오후 그렇습니다. 2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땅에 신을 달래고 모든 액을 누르는, 밟아서 누르는 그 행사가 바로 지신받기가 되겠군요. 이 지신받기 풍습의 의미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아, 예. 우리 조상들은 아시다시피 자연에 순응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무, 뭐 돌, 산, 강, 그 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을 아주 경외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는 빌고 땅에 신은 다독이면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나 큰 행사할 때는 대부분 지신받기를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늘에는 빌고 땅의 신은 다독이는 예,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말씀이시고 아, 또 정월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도 생각나고 또 예. 연날리기도 많이 하던데 이번 예. 행사에서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 이 연날리기는 오후 3시 30분부터입니다. 예. 이 연날리기는 연날리기 대회인데 예. 사전 접수로 접수로 해서 이제 대회로 진행되는데요. 예, 예. 그 내용을 보면 연 만들기도 있고 연의 그 묘기도 봅니다. 아, 묘기. 묘기 부리는 연. 예. 연끼리 또 싸움을 하는 걸 아하.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예. 상품도 드리고 또 참가상도 드립니다. 또 쥐불놀이는 전통 쥐불놀이가 있고 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또 LED 쥐불놀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LED 쥐불놀이도 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옛날에 그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추억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LED 쥐불놀이는 그러니까 실제 불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LED 그렇죠. 불빛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예. 예, 그런 쥐불놀이가 되겠고 아, 연날리기 이번에 이제 대회로 진행을 하시는군요. 예, 사전 네. 지금 뭐 접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접수가 한, 예. 뭐, 한, 3, 40명 이렇게. 아, 3, 40명 이상 들어오고, 예, 예. 현장 접수도 혹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시고요. 예. 예, 예. 자, 연날리기 대회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아,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우리가 해 먹고, 뭐, 부럼도 깨고, 귀발기 술도 마시고, 복조리를 또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풍습이 있잖아요. 이 각각 예. 어떤 의미가 있는 풍습들인가요? 예, 아마 이런, 했는 그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부름 깨기는 예. 예. 우리가 치아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주로 견과류를 한번 물어보죠. 예. 네, 이가 튼튼한 거 아닌가. 예. 또 귀가 밝아지라고 맑은 술을 마시는 풍속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명주라고 하기도 하고 명리주 귀자 넣어서요. 예. 하죠. 또 우리 조리는 형태를 보면 뭐가 모이는 형태 아닙니까? 네. 예. 풍수지리적으로도 우리 조리형이면 복도 간직하고 우재가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모아서 간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조리가 그 복조리라고 우리 흔히 하잖아요. 복을 모은다는 그렇습니다. 의미군요. 예, 조리가. 예. 예. 자, 정월 대보름 안동 지역에서는 공민왕을 기리는 동제를 올리는 풍습도 있습니다. 또 노다리 밟기도 이루어지곤 했는데 올해는 이 두 가지 행사가 열리지 않나요? 예, 공민왕을 기리는 동제는 그 용상동에서 예.
공민왕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보름 전날 밤에 밤 한 12시경에서 공제를 올립니다. 토요일 밤, 내일 밤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차전거리나 노다리 밝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행사고 해야 되는데 여러 여건이 또 그거는 다른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아, 올해는 차전놀이, 노다리 밟기는 생략한다. 대신에 동제는 용상동에 있는 공민왕 사당에서 토요일 밤에 열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공민왕과 안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361년에 벌써 뭐 얼마입니까? 한 700년 전에 12월 달입니다. 죽을 때 공민왕은 2차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안동에 오셔서 한 70일간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동이 임시 수도가 됩니다. 이때 안동인들은 왕을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이에 왕이 정말 그 감사한 생각으로 나중에 영호루 또는 안동 웅부 같은 현판을 하십니다. 그 노다리 박이 행사도 공민왕이 오실 때 그 공민왕의 부인이 노국공주를 그 개울을 건너게 하는 모습을 따서 행해지던 그런 민속입니다. 아, 노다리 박기도 이때였군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관계가 깊습니다. 공민왕과는. 아, 지금 그러면 영호루와 안동웅부 현판 이 당시 그 현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예, 공민왕이 쓰시는 진필입니다. 자, 이번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낙동강변 둔치에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낙동강변 둔치 어디쯤에서 열리는 거죠? 그 예술의 전당 그 옆에 강가입니다. 아,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그 밑에.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낙동강변 둔치. 아, 2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반부터요.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대보름,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개최되는데, 신명 나는 지신 밝기, 또 한 해를 그 건강을 기원한 오곡밥, 기발기술, 부름 깨기 등 전통 음식 체험이 있고, 국수 및 어묵 또 나누기 행사가 있고, 또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 윷놀이, 연날리기 뭐 등이 있고, 그 외에 윷점보기, 또는 제기차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그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가요라든가 고고장구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우리 세시 풍속의 분위기를 살리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꾸며봤습니다. 아, 오후 3시부터 이제 본 행사가 시작되나 보네요. 아까 그 2시 반부터는 지신밥기가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시 반부터는 지신밥기가 있고 3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안동문화원장으로서 우리 지역민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문화 행사는 늘 보면 즐기고 체험하는 자의 몫입니다. 5년 만에 개최되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애군은 날려버리고 밝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시면 한 해가 희망차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안동의 모든 분들 새해 좋은 길을 받으시고 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덕담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달집 태우기, 낙동강변에서 아까 6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죠? 6시경입니다. 6시 낙동강 둔치로 꼭 오셔서 좋은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요즘 뭐 중앙 정치 소식이 워낙 많은데요. 이 그것보다 오랜만에 찾아온 지방의원 해외 연수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네, 제가 지금 경북 지역 23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를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경북 북부 지역의 9개 시군 지방의회 해외 연수 현황을 좀 살펴보고 왜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 다녀왔는지 청취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경북 23개 시군 다 살펴보고 계시는군요. 해외 연수 관련해서. 네. 예. 아, 역시 우리 지역 기자답습니다. 예. 네. 예. 자, 지방의원 해외 연수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 뭐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게다가 또 뭐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에 그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선 그게 더 커졌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연수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최근에? 맞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해외 연수에 대해서 이 뭐 불편한 시선과 별개로 코로나19 때문에 출국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이 8대 기초의회들의 해외 연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게다가 예천군 의회가 우리 뭐 북부 지역 청취자들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이 폭행 사건 논란이 있으면서 이 어찌 보면 큰 활약을 했는데요. 예, 예. 예천군 의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이라고 하는 걸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에 이걸 마련했군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네. 좀 의미가 있었네요. 그 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어디 다녀오는지 공개가 잘 안 된 것도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더라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규정을 변경하면서 출국 한 달 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꼭 하도록 했고요. 아, 사전에 심사를 하도록 했고 30일 전에. 예. 네. 그리고 다녀와서 작성하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녀오겠다.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들여보면 경북 북부 9개 시군 중에 어디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지난 6월에 출범한 이후 지난 연말에 좀 많이들 가지 않았나요? 뭐 거의 다 간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지방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9개 시군 지방의회 예결산안과 또 직접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녀온 곳은 9개 시군 가운데 세 곳이었습니다. 안동시와 문경시 예천군 의회 세 곳이고 상주시가 이제 다음 주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아, 예. 영주시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의성군 의회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고 의성군 의회와 봉화군 의회가 올해는 해외 연수는 계획은 중이고 다른 의회들은 해외 연수 계획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동, 문경, 예천 이미 다녀왔고 상주가 다음 주에 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영주, 청송, 영양, 봉화, 의성인데 의성, 봉화는 올해는 다녀올 계획이 이미 잡혀 있고 영주, 청송, 영양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 가지 않겠다라고 가지 않겠다요. 임기 내에 가지 않겠다. 자, 그러면 예천군 의회가 이미 아까 그 다녀왔죠? 다녀온 세 곳에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네, 논란이 됐던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천군 의원이 9명 있는데 지난해 9월에 3명, 12월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나눠서 다녀왔군요. 네, 어디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좀 제가 판단하지 않고 청취자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4년 전에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다녀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할 텐데 내용을 듣고 좀 우리 시민들께서도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난 9월 26일에 4박 5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는데 네. 목적은 이렇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내용과 비교해서 좀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도출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천 군수와 집행부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주요하게 다녀온 곳들을 살펴보면 미술관들을 주로 다녀왔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서보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었고 예. 실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충실히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12월에 또 이 집행부와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네. 역시 목적은 유사했는데 아예 구체적으로 목적의 박서보 미술관을 위한 방문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현대미술관 등을 방문해서 이 박서보 미술관의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도움을 얻고 또 예천에 있는 곤충생태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견학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천군 네. 의회 같은 경우는 3명 3명 나눠서 갔는데 네. 다 이제 박서보 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수 목적과 좀 부합한다? 뭐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이 살펴보면 예. 4년 전에 문제가 됐었던 해외 연수의 경우에 미국과 캐나다 방문이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예. 네, 사실 거리도 멀고 일정도 길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목적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데 비해서 그렇죠. 예. 이번에는 해외 연수 가기 전에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이 박서보 미술관 건립이라고 하는 예천군 차원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동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의 예천군과 군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네. 좀 분명히 하고 있어서 과거와는 좀 달라진 측면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예천군 의원들 그 해외 연수 살펴봤고 다녀온 데가 이제 안동 문경 남았는데 자 네. 문경부터 좀 볼까요? 싱가포르 다녀왔다고요? 네, 올해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의원 10명 전원이 네.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보고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네.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수 도시계획 시설과 관광자원, 물재생 처리 시설 등을 좀 방문하겠다. 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와 신통상정책 연구를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예. 방문 일정지가 역사도시와 문화유산 관련한 곳들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네, 세계문화유산도 살펴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뭐 듣기에는 좋은 글로벌 경제, 신통상정책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문경시의 상황과 맞는지 목적과 일정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네, 예. 의문점을 좀 남기게 하는 해외 연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보고서를 샅샅이 좀 살펴보고 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한 곳이 이제 안동시 의회 남았죠. 안동시 네. 의회는 뭐 일본 다녀왔다고요? 네, 안동시 의회도 집행부 공무원들과 좀 함께 다녀왔는데요. 아, 함께? 예. 네, 18명의 시의원 중에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아, 한 명 지난해 빼놓고요? 네, 한 명 빼놓고. 한 명 누군지 혹시 확인했나요? 네, 확인은 했는데, 네. 뭐, 이 해외 연수를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른 뭐 개인적 사유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녀오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 예. 네. 지난해 연말에 다녀왔는데,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아, 예, 예. 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고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고향 납세제 시행 우수 기관을 좀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네. 특히 일본의 노보 리베츠라고 네. 하는 곳을 방문해서 실제 이쪽의 공공기관과 공식 협의 일정도 가졌고요. 네. 이 모금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사점 그리고 안동시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추진해야 할지 또 좀 살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곳을 뭐 일본의 삿포로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인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묘지가 있는 곳을 좀 방문하고 아.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면담을 하기도 해서 예. 이 관광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는 좀 부합하는 방문이지 그러네요. 않았나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예천, 문경, 안동 살펴봤고 상주시 의회가 바로 다음 주에 떠난다고 했죠?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4박 6일로 베트남 하노이에 9명이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예. 이 목적은 뭐 농산물 시장 홍보와 관광지와 문화재 명소 답사가 목적인데 이 목적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실제 상주시가 베트남에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장 시찰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뭐 납득이 갈 만한 부분인데 예. 네. 목적 자체에 관광지와 문화재 명소 답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다 보니까 실제 잡힌 일정이 약 이틀 정도는 네. 하동대의 관광지를 방문할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아 이것도 예.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4박 6일 네. 중에 한 이틀 정도는 관광 예정이다. 네. 뭐 비교적 솔직히 적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관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예. 네.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이제 뭐 각기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천용길 편집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예천군 의회로 인한 학습 효과가 상당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적과 방문지가 좀 제대로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지방 의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하는 평가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해외연수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게 지방자치제,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시행이 됐는데 네. 지방의회 부활하던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진사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게다가 네. 통신이 발달하기 전이라서 네. 좀 필요했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과연 이게 직접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인가? 맞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단체로 다녀온다. 그러니까 이 업무와 연관된 사람이 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과연 세금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예천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박서보 미술관. 그 네. 관련된 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 오는 건 조금 납득이 가는데 네. 의원들이 전원 다 가서 그렇습니다. 전원은 아니었지만 예. 가서 네. 보고 오는 게 얼마나 그 반영이 될지 의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지금 해외 연수 자체를 지금 몇 년째 가지 않는 의회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해외 연수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쓰지 않고 계속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네. 이런 의회도 절반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해외 연수 예산을 잡아놓고 이걸 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비에 그냥 포함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제도 개선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예. 시사점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네.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물론 뭐 필요하고요. 또 바람직한 네. 점도 없지 않습니다. 뭐 견문도 넓힐 수 있고 정책 반영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뭐 과거에 워낙 외유성 연수가 많아서 시민들 시선이 좀 곱지 않은데 뭐 의원들 스스로가 좀 양심에 찔리지 않게 알차고 건설적인 그런 연수를 다녀와야겠습니다. 네. 이게 다 시민들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개인 경비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꾸준히 감시를 하는 그렇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다음번에는 경북도의 예. 도의원들이 다녀온 해외 연수도 한번 그래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의원들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